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.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정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된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 없는 준비를 병원 측에 당부하고 병동을 찾아 환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정 장관은 한센인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여수 애양원을 찾아 역사 박물관 등을 둘러본 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